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이게, 만일에 이게, 이런 거면, 봐봐. 여기 위에서 도심 어디야? 이 평면상의 도심 어디야? 여기겠지? 그럼 이게 10, 이거 10이고, 뭐 이게 8이다. 그럼 여기는 얼마야? 5,4겠지? 아니, 여기 5, 뭐야? 4가, 이거라면 이걸 뭐한다고? 도심이라고? 이걸 뭐라고? 도심이겠지? 그럼 평면상의 중심을 뭐라 한다고? 도심이고. 물론 이게 균일 단면적이 안 변한다면, 그럼 이게, 이게 30이었다. 이게 얼마? 30이면, 그럼 저쪽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게 XOYZ였다. 그럼 요거는, 그럼 요걸 쭉 내리면 되지, 그지? 그럼 요거는 뭐야? 무게? 중심이겠지. 5, 4, 얼마? 15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무게? 중심인 거고. 평면상의 중심을 뭘 한다고? 도심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서 애기는 시험에 안 온다고 알았지. 도심을 정의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평면상의 중심을 찾는 방법이 뭐라고? 단면? 1차 모멘트야. 알겠어? 그럼 이걸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수학을 하니까 우리 기계공학 공부했으니까 그냥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이미 막 생긴 이미 형상들이 있더라, 이거야. 그럼 이게 도심을 알고 싶어. 이게 도심을 알고 싶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 미소 면적 DA1. 여기에 미소 면적.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알았지? 그럼 미소 면적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요 떨인 거리가 Y5이고, 요 떨인 거리가 Y2고, 요 떨인 거리가 Y3이지. 그럼 X축에 대한 단일차 모멘트. 용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2차원상의 평면상의 중심을 알고 싶은 거야. 알겠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 X축의 단면 1차 모멘트를 수학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이래 된다는 거야. 자, 이걸 X축의 단면 1차 모멘트를 한다 그랬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자, Y에다가 DA1, 더하기 Y2에다가 DA2 더하기 Y3에다가 DA3 쭉 해가 다 되어 있다 알았지? 근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처럼 다한 덩굴 되어 있다면, 이걸 다한 덩거리가 되어 있다면 합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지? 적분이 한다. 뭐라 한다고? 적분이 한다. 그럼 이거를 임의의 Y에다가, 임의의 뭐라고? Y에다가 D를 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가 되느냐? 이 결과가 되니까 면적에다가 X축부터 간 도심이 되더라 이거야. 누가? 수학을 하는 아들이. 자, 그러면 그 Y축에 대한 일단 수학적 정리부터 해놓을게. Y축의 단면 1차 모멘트를 정리할 때, 그럼 어지 이걸 딱 정리하면 이거의 면적에다가 요 도심 좀 있을, 이게 만약에 도심점이라 했을 때, 그럼 여기까지가 뭐란 말이야? X축에 떨어진 도심이 된다는 얘기 알았지? 그럼 수학을 하는 아들이, 자, Y축에 대한, Y축의 단면 1차 모멘트는, 이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이게 X축이 Y축이니까, 여기서 떨어진 거리는 뭐지? X1이 되겠지, 요 떨어진 거리.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X2가 되겠지. Y축에 떨어진 거리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거리는 X3가 되겠지, 그지? 그 Y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좀 이따가 해볼게. 그럼 이건 X1 DA 더하기 X2 DA2 X3 DA3 쭉 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되냐니까. 자, 그럼 미수한 걸 합친 게 뭐지? 적분이잖아. 이게 연속제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XDA에다가 뭐 한다? 이 결과를 하니까 뭐가 된다고? A에다가 뭐라고? X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도심점이라면, 이게 도심점이라면 여기까지 드린 게 뭐라고? X바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할게. 그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를. 뭐지 모르겠다. 자, 그럼 이것만 하고 해볼게. 수학 정의까지만 하고 마칠게 봐라.